돈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내가 즐거운 걸 같이 아이들과 어른들과 가족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문화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차가 같지만 네. 이것도 모형이라고 하는 건요. 네. 이런 나무 같은 거 분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형에 들어가요또 네. 스케일 모형이라고 미니카. 네. 예, 아니면은 이제 RC차가 달리는 거, 드론, 이것도 다 모형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문화가 조금 더 확대돼가지고 그리고 지역마다 문화충전소에서 하나하나씩은 이런 프라모델 아이들과 같이 가족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주말에 하는 문화? 네. 이게 이제 정착되면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시작인데 같이 된다면 저렇게 되는 거 하면서 지역사회랑 같이 이제 협약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 문화축전소에 참여를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계기는 네. 아주 단순해요. 네. 저기 우리 인천 서구 문화재단에서 문화축전소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하고 참 같이 활동하신 내용이 우리한테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진행 한번 해보신 걸로 권유를 받았어요. 아, 누가 아니고? 그냥 예, 예, 권유를 받았어요. 네. 과연 이 프로모델링 문화가 될까?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네. 거기다 보면 구체춤이나 아니면 현대무용 아니면 어떤 행위예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접근성이 어린 거거든요. 네. 악기도 잡아야 되고 네. 음악을 해야 되고 근데 통합했다 따지니까 이것도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네. 제출을 했는데 네. 운 좋게 됐어요. 그 문화충전소에 힘입어서 네. 제가 법인까지 내고 아예 그 아이들한테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네. 교육을 한번 해줄까 네. 하고 법인을 내고 그 다음에 문체부에 있는 사회적 교정 한번 해봤는데 네. 한 방에 됐어요. 인천에 4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것도 그 사회적 교육 중에서도 제일 힘든 혼합형. 예. 소위 말하는 일자리 창출형은 네. 60%를 일자리만 창출해야 되고 네. 돈을 크게 다 써야 되는데 혼합형은 20%, 20%, 20% 그거를 딱 해주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충전소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걸음 다를 때 되는데 여기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문화충전소를 해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고 모든 일에 대해서 문화충전소 프라모델 문화를 전파시키는 네. 그래서 이게 직업군까지 그리고 우리 이번에 프라모델 자격증까지도 발급을 하게 됐거든요. 아, 예. 대표님께서 네. 아, 이게 회사 이름인가? 네. 네. 회사 이름으로 되는데 이제 프라모델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에는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강좌로서 프라모델 민간 자격증이 있었어요. 지도사. 근데 그 문화는 기초과정 이 과정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저는 어드밴스 조금 상위권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도색까지 가면서 커스텀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붓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용으로 말하는 에어브러쉬가 있거든요. 에어브러쉬에다가 도료를 집어넣으면 안개처럼 분사가 돼요. 그래서 색깔이 입혀지면은 붓자국이 안 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료가 자동차 도료를 사용함으로써 그 햇빛 자외선 UV나 이런 데서도 또 차단이 돼서 색깔이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유해성 물질이 경화제가 섞이면 유해성 물질이 생겨요. 근데 저는 그 놀이표 페인트에서 도료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그 자동차에다 바꾸면은 순수한 아이유인데 원가가 굉장히 비싸대요. 거기서 건조하는 건조시키는 경화제를 제외한 원료로서만 주시니까 이제 경화제가 들어가면 빨리 건조해서 다음 작업이 용이한데 그래도 혹시 모를 환경 안 좋은 것 때문에 한번 도색을 하면 3일 정도 완전히 건조를 시키는 기간을 두고 일주일 동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단절여서 소위 말하는 아이들을 맡기시고 교육을 위해서는 회사를 부탁시키고 나셨잖아요. 이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강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자격증은 이거를 따신 분 남용은 안 하고 이번에 내일 약
70명 정도가 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청장님하고, 네. 예, 그다음에 교육장님, 네. 연구장님,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공동협치가, 문화재단에서도 최영재 팀장님 오시거든요. 아. 예, 오셔가지고 명예직으로 한 세 분한테는 제가 명예직을 지금 수여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교육을 다 기수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40대에서 60대까지 계세요. 다 경력단절 여성들이고 학부모회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전에 하셨던 일들이 지원사,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저 서부에서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그럼 계기를 하고 네. 서부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네. 네, 그분들이 환경이 만약에 그쪽에 시설이 없다 그러면 저희 교육원에 문화충료소 활동하고 서버에 있는 4층에 와서 저희가 내려가시고 오시면 부스가 다 있거든요. 거기서 도색을 해가지고 근데 그냥 도색을 하면 이제 거기다 넘어와요. 그래서 저기 3마력짜리 팬이 밖에서 한번 빨아주고 그 부스 안에서도 2000RPM 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험을 딱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얼굴로는 온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는 데서는 분지 잡아주는 부사라서가 있고 마지막에 수술 갖다 놨어요. 수술 천명이 좋다고 해가지고 수술이 도착하고 얘도 시간이 되면 수술 100개 가지고